예, 요즘에 이스라엘의 하마스 땅굴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침투한 남침 땅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 우리 기술 고문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로 그 공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일산 땅굴이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예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. 그동안에 뭐 저희가 그 유야무야에서 활동을 뭐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쭉 해왔고요.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최근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아직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산 쪽에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뭐 국가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뭐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그거는 땅굴이 아니다 뭐 이런 그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뭐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. 그러나 뭐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뭐 사실은 없어요. 뭐 제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 지난 그 정권은 땅굴이 있다고 그 정황을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고 녹취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자연의 소리가 아닌 땅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갖다가 아 그거는 땅굴 그 파는 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뭐랄까 탐사를 해서 정황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못할 그런 그 불신만 쌓아놨는데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탐지과 내지는 뭐 국방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와 상의를 해서 이 땅굴에 관한 징후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 저희가 분석을 했는 내용을 보면은 수직갱이었는데요. 갱도는 수직갱이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약 13m가 채 안 됩니다. 그 물론 밑에가 메꿔진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러나 수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지상 부분에 그 사진에 보면은 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파낸 겁니다. 그러나 그게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파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그 이 야산에 그 안반을 이렇게 그 뚫어서 절개를 해서 그게 구멍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. 그 내부는 실제로 수직으로 올라와 가지고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왜 니은자 형태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 방공물을 파더라도 이렇게 그 일직선으로 파는 형태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파게 됩니다. 그것은 숨었을 때에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에 적에게 잘 발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팠는데 땅 속에서 그런 형태로 파가지고 지상에서 한 6m, 7m 그 정도 물론 뭐 지금은 형태가 그 바뀌었겠지만은 그런 형태로 방공호 형태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일부 소문에 의하면은 그것은 뭐 광산으로 써먹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. 왜 다르게 보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벽면이 일단은 그 수직으로 올라왔는 그 갱도의 벽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하나의 그 굴뚝으로 얘기하면 직사각형으로 팠는데 수직갱이라고 보면 굴뚝의 수직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벽면이 모두 끌려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어져서 그 내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
수직으로 올라와서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벽면이 모두 끓어 끓음이 다 묻어 있었는데,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일본에서 뭐 금광 내지는 뭐 광물을 캐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그 끓음이 뭐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겠죠.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, 저희는 그 물이 차 있는데 그 내려가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봤기 때문에요. 그 물이 이제 차 있는 면이 거기는 경사지게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이 땅굴의 그 지붕면이 수면하고 다 있어요. 그럼 물은 항시 수평이겠죠. 그런데 그게 깊이 그 뭐 수직으로 내려가서 제가 거기 서 있었는데 거기서 육안상으로 뭐 대략에 한 10여 미터 내지 한 대략이 뭐 한 20미터 뭐 거기에 이렇게 조명을 비춰보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물이 차 있었어요. 그 얘기는 그 이제 경사지게 내려갔다는 얘기죠. 천장하고 수면하고 붙었으니까. 그런데 지상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막혀 있어요. 사실은 그것까지도 감지를 했는데 그 막힌 부분을 지나서 계속 탐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시추공을 뚫은 자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추공을 저희가 뭐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그걸 뚫겠습니까? 그것도 뭐 돈이 뭐 적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, 그래서 그 자리를 뚫은 이유는 거기에 두 개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. 지나가는데 그러면 거기를 왜 이놈들이 그걸 써먹었느냐. 자, 그 땅굴에 두 개 라인이 지나가는데 갖다 T자로 붙여놨어요. 지하에서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거기가 뭐 이렇게 절개를 해서 나무 한 폭이 없는 이런 그런 부분으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그 아마 야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나무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끓음이 발생이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끓음은 그 갱도를 두 개 라인 지나가는 걸 파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뚫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그 갱도는 연기를 빼내는 목적인데,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땅굴을 파는 북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낮에 연기를 내보내면은 들키겠죠. 그런데 그 야산에 야간에 거기에 그 뭐 땅속에서 발생되는 그 이제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위에 그 니은자로 이렇게 그 뚫린 그 부분에다가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숲에 뭐 야간에는 뭐 누가 그 껌껌하니까 산에도 안 오겠죠. 야산이지만은 그 민간인들이 거의 뭐 접근할 이유도 없고 군부대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면 야간에 연기를 빼내게 되면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끓음이 많이 발생이 된 거고,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징후를 갖다가 왜 이런 그 유튜브 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저는 뭐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제발 좀 관심 좀 가지고 이거를 지금도 땅굴을 파고 있다,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T자로 이제 그 갔다가 아까 연결했다는 부분에요. 거기에 이제 그 구멍을 뚫었는데 뚫어가지고 저희가 녹취를 해봤어요. 20여 미터를 뚫었는데 거기 뚫어가지고 녹음을 해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그 작업을 하는 소리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장비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요. 엔진 그 음이 들리고요. 때로는 또 저희가 그 20여 미터 그 땅속에다가 녹음기를 묻었는데, 자 그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지상의 소리도 좀 멀리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 소리를 밀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녹음을 하는데도 지상의 소리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씩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차량이 저희가 그 녹음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청음을 해봤거든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자, 거기에 아까 그 수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요. 그게 지금은 폐쇄가 됐어요.
폐쇄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게 폐쇄를 했는 이유는 뭐 다른 뭐 목적이 있겠죠. 그 주변이 뭐 무슨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목적하는 바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그렇게 파놓은 수직으로 그 야산 어느 그 산 속에 그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어느 곳인가는 그런 형태로 또 만들어서 지상으로 구멍을 내놓으면 그 저희가 뚫어놨는 그 구멍하고 그 안반 사이에 그 이렇게 그 지상에서는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지하에 있는 그 안반이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. 금이 가죠. 그러면 그게 이제 산속이라 흙속이라서 안 보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지질층이 금이 갔다고 판단이 되면은 만약에 그런데 이제 터널을 뚫으면서 뭐 이렇게 금이 갈 수도 있겠죠. 안반 자체가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 설명드린 그 수직으로 그런 배기 목적으로 뚫어놓은 환기 목적으로 내지는 이런 구멍을 뚫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외부에 연결이 되는 구멍을 뚫어놨다고 보면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지하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저희가 T자로 갖다 붙여놓은 그 바로 그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거기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 땅굴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아마 그 저희한테 이렇게 좀 모니터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뭐 이게 사실 이런 그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지금도 땅굴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뭐 하마스가 뭐 이거 땅굴을 자기네들이 뭐 자생적으로 이거를 뭐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 북괴가 그 아마 땅굴을 수출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백억을 주고 아마 그 땅굴 기술을 배워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땅굴에 대해서는 뭐 요즘 그 뭐 바닷물을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마스 뭐 이놈들이 아마 뭐 거기에서 거의 소탕하다시피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예전에도 보면은 뭐 댓글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걸 알렸지만 뭐 거기다가 뭐 독가스를 집어넣어라 뭐 휘발유를 붓고 뭐 불을 붙여라 뭐 물을 집어넣어라 뭐 오만 뭐 이런 뭐 아이디어 네, 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뭐 바닷물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당장에 생태계에 문제가 됩니다. 뭐 저희가 뭐 이거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지하수라는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심지어 뭐 그 땅굴 저희가 그 찾으면서도 그런 그 시추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그 위에서 이제 그 우물을 파게 되면은 밑에 집에 뭐 흙탕물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그거는 다 지하수층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땅굴 찾는다고 소금물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걸 농사 짓는 용으로 쓴다고 보면은 농작물 그냥 다 뭐 못 쓰게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은 좀 불가능하다.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. 지속적으로 저희는 뭐 땅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이것을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저희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그러지도 안 하고 단지 국가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땅 밟으면서 돌아다니면 탐사했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셔서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정말로 이 그 저희처럼 자율 활동이지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
땅굴에 대한 그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땅굴은 핵무기 10개보다도 낫다는 그 김일성 이놈의 교시가 뭐 전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여야 뭐 남녀노소 뭐 이 구분 없이 관심들을 가지셔가지고 우리가 안보만큼은 우리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.